안녕하십니까. 꿈을 찾아주는 웹커넥트 서비스 드림코치 발표를 맡게 된 경영학과 원 재목이라고 합니다. 모두들 이제 거의 마무리라서 많이 힘드실 텐데 좀 빠르게 진행하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기사에 따르면 중고생 10명 중 3명은 지금 장래희망이 없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 이유는 이미 초등학교 때부터 획일화되고 그 다음에 GC 교육을 받은 초등학교의 교육에 대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그거에 대한 자료를 좀 더 조사해 본 결과 2014년 초등학생의 장래희망이 굉장히 한정된 직군에 제한되어 있고 뿐만 아니라 이제 연예인을 보시면 이제 연예인의 그 선호도가 굉장히 많음을 알 수 있는데요. 따라서 저희는 이제 드림코치라는 멘토링 서비스를 제공해서 초등학생들에게 그동안 몰랐던 이색적인 직업을 알려주고 그리고 또한 어린 시기부터 그 핵심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멘토링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그 이의를 두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경쟁 기업을 저희가 분석해 보았는데요. 이제 잘 알려졌다시피 멘토링 서비스는 굉장히 그 효과가 뛰어나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많이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크게 저희는 세 가지 업체를 저희는 분석해 보았는데요. 일단 트루빈스와 그다음 로타렉트 그리고 한국장학재단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기업 모두 내용을 읽어보시면 이제 단기적인 모집, 사후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또 영어와 수학 이런 주요 과목들에 대한 한정된 주제로만 진행되기 때문에 좀 약간 편협하고 그 제한된 그런 직업에 대한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게끔 만든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이에 상시적인 모집을 통해서 계속해서 다른 컨텐츠를 제공할 수 있게끔 하고 또한 다양한 멘토링과 그 다음에 직업 컨텐츠를 제공하고 또한 마지막으로 부가 서비스까지 제공하면서 좀 차별화된 모습을 보이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이에 저희가 직접 수업 시간에 배운 코어 컴피턴스를 저희 플랫폼에 적용해 보았는데요. 영어 수학이 아닌 다른 다양한 분야에 대한 접근성과 멘토링 자체가 가지고 있는 고객 맞춤에 대한 서비스를 저희 핵심 역량으로 보고 웹페이지와 모바일 플랫폼을 저희 핵심 제품으로 선정하였습니다. 또한 이제 미술, 축구, 우크렐라 같은 여러 가지 수업들을 저희의 마지막 엔드 프로덕트로 두었습니다. 다음은 이제 수익과 홍보 방안인데요. 저희 수익은 크게 세 가지로 이루어집니다. 먼저 후원금, 그리고 바우처 제도, 배너 광고인데요. 여기서 주목해야 될 점은 이제 후원금과 바우처 제도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바우처 제도는 이제 국가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멘토링 서비스에 대해서 지원을 많이 해주는데 이 실질적으로 현금으로 지원하게 되면 이게 다른 사업에 쓰이거나 다른 나쁜 용도로 쓰일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방지하고자 정부에서 제안한 바우처 제도인데요. 상품과 같은 형식으로 먼저 기업에 제공을 하고 그거에 따른 수익을 이제 나중에 기업이 정부로부터 돌려받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보통 바우처 제도 같은 경우에는 그 한 사람 개인당 10만원에서 20만원 정도의 수익을 벌 수 있다고 하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후원금이 있는데요. 이제 후원금 같은 경우에는 일단 자원봉사단 단체에 등록 신청을 먼저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에 대한 기본적 사양은 먼저 1년 동안 사업이 진행되어야지 가능하다고 제시되어 있고요. 따라서 저희는 이제 6개월이기 때문에 아직 6개월의 더 활동 기간을 거친 뒤에 이제 여기 신청서 이미 작성해 놨고 이제 제출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홍보 방안입니다. 먼저 주변 초등학교를 컨택을 해서 중간 발표 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모교가 중대부처이기 때문에 중대부처를 방문해서 이제 교장 선생님께 말씀을 드려서 이제 진행할 수 있게 허락을 받았는데요. 일단 그 전에 일단 제가 그 확신을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최근에 연락을 해본 결과 일단 그 자원봉사에 대한 관련한 그런 인증을 국가로부터 받은 뒤에 하면은 좋을 것 같다는 대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한 이제 초등학교 주변에서 오프라인이나 그런 학부모와 아이들을 향한 프로모션을 진행하였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건 이제 페이스북과 유튜브를 통한 소셜 바이럴 마케팅입니다. 앞 뒤에서도 보여드리겠지만 저희가 그동안 진행해왔던 그런 컨텐츠들을 저희가 직접 동영상으로 제작을 해서 이제 학생들에게 제공하게 되고요. 또한 학부모님들도 어떤 식으로 교육이 이루어지는지 알 수 있기 때문에 분명히 좋은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네, 다음부터는 다음 발표자 김지혁 분께서 해주세요. 후반부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아까 그 잡초우조에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잡초우조랑 이제 저희가 협업을 맺어서 이제 잡초 같은 경우는 다양한 직업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는 것이고 우리는 이제 그것을 보고 이제 유입되는 초등학생들을 대해서 이제 실제로 코칭으로 연결하는 이런 실질적인 협력 방안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이제 저희 제품 시연을 실제로 할 건데요. 모바일 웹페이지가 구동되는 것을 실제로 보면서 간단히 설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면 저희 지금 이제 메인 화면이고요. 보시면 이제 메인 메뉴에서 이제 제가 왜 이런 사업을 진행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간단한 기사들을 모아서 저희 사이트에 게시를 하였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이제 서비스 소개를 간단히 하는데, 저희가 이제 실제로 멘토링하고 코칭을 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이제 실제로 대학생과 초등학생들이 어떻게 커내게 되고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또 홈페이지에 게시를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으로 보시면 네, 이제 코칭을 함으로써 코칭을 하는 사람, 그리고 코칭을 받는 사람, 그리고 이제 학부모들이 얻을 수 있는 게 어떤 것들이 있나 제가 간단히 또 소개를 했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이제 활동했던 내용들도 간단하게 적었는데, 실제로 이제 초등학교에 가서 이제 제가 홍보를 했던 내용들을 어떤 식으로 홍보를 했고 언제 홍보를 했고 이런 내용과 어떤 전단지를 사용했는지에 대한 간단한 게시를 또 홈페이지에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실제로 이제 중앙대뿐만 아니라 당국대랑 원광대를 통해서 이제 저희가 코칭 지원 양식을 이제 공지사항에 올려놓고 이런 식으로 이제 지원 양식을 홈페이지에 받고, 여기 보시면 이제 댓글도 두 개 정도 달려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문의를 하라고 이제 문의하는 페이지도 따로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이렇게 문의를 할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모바일 웹 홈페이지에 만들어 놓았고, 이제 그 다음으로 이제 저희가 이제 코칭을 실제로 했던 영상 간단하게 두 개 정도 이렇게 사이트에도 이미 게시를 해 놨고요. 그 이제 영상에 대해서 간단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저희가 이제 지인을 통해서 이제 우쿨렐레라는 악기를 코칭하는 영상을 직접 가서 촬영을 한 거고요. 하면서 이제 접하기 어려운 악기이기 때문에 관심이 매우 높은 것을 알 수가 있었어요. 그 다음 이건 제가 이제 축구 교육을 실제로 시킨 건데, 이거는 홈페이지에 게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나중에 보실 수 있으니까 유튜브에도 올려갈 거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나중에 하면서 이제 가능성이랑 보완 요소 느낀 점들에 대해서 간단히 볼 수가 있었는데요. 그래서 가능성 같은 경우는 공급 대비 이런 꿈을 다양하게 찾는 데서 수요가 많다는 걸 알 수가 있었고, 타 사업과 비교해서 단발성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차별성이 있었고, 초기 자금 지원 같은 경우도 교육 사업이기 때문에 많이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가능성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보안 요소 같은 경우는 실제로 안전 문제나 이런 문제가 있었고, 아쉬웠던 게 이제 정부 지원금이나 공사 채널과 연결을 실제로 해보지 못했던 게 조금 아쉬운 점으로 남았었고, 마지막으로 느낀 점 같은 경우는 이제 인력 활용을 정말 잘해야겠다는 거를 느꼈고, 실제 사업을 하게 되면 이렇게 간단하게 하는 것도 어려웠는데 실제 사업은 정말 어렵겠다는 간단한 느낀 점이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